한동훈의 댓글팀이 거의 지금 기정사실로 있어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문석 의원이 어우 목소리만 큰 줄 알았더니 팀 양문석이 29개 계정에 총 7만 건의 댓글을 갖다가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 502개의 사례는 그냥 토시와 오타까지 똑같다까지 밝혀냈습니다. 수작업을 했답니다. 수작업을. 예.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좀 제가 너무 웃겨서 읽어드리려고 읽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망발 한동훈 선생께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젯밤 국힘당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하다하다가 이제 양문석 민주당 의원 논리에 같이 편먹고 같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맞냐라고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는데 어이가 없네. 한동훈 댓글팀 관련 정보를 내가 달라고 해서 당신들이 준 게 아니잖아. 당신들이 먼저 한동훈과 관련된 댓글팀의 그 내밀한 정보를 줘서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우수수 나온 거 아니냐.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 댓글 내용을 분석을 했다. 그랬는데 팀 양문석은 이에 관련해 망발 한동훈 선생 주장처럼 의견을 포함한 그 어떤 논리도 내지 않았다. 팩트만 냈다. 당신들이 준 정보를 받아서 한동훈 댓글팀이 쓴 계정 27개를 발굴하고 그 계정으로 쓴 7만여 건을 분석하고 대통령 부부인 윤석열 김거리 향한 비난뿐 아니라 홍준표 심평에 대한 비난글을 있는 그대로 추려서 보도자를 냈을 뿐이다. 자 보세요. 윤석열을 윤돼지 용산돼지 윤도찬 이거 양문석이 썼어? 아니야. 인용한 거는 뭐. 인용한 거야. 또 김건희를 성괴, 건풍기. 아, 저 건풍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 나도 처음 들었어. 저렇게 좋은 말이 있는지 몰라. 야, 저런 말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는구나. 아, 도수진영이 저 혼자래요. 얘네들 멸칭 만들어내는데 달인들이야 또. 윤석열은 허수아비, 성괴 김건희가 상황. 그럼 윤석열 정권의 1인자가 김건희라는 글을 양문석이 작성했냐고. 대구시장 홍준표를 노망단 홍발정, 홍치매, 홍알배, 윤두창의 개. 이거 누가 썼냐고. 원희룡을 노상방룡. 그러니까 아, 나는 무슨 새로운 포켓몬 이름인 줄 알았어. 노상방룡. 야, 원방룡, 건희룡. 건희룡.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변호사 심평은 관종 심평 쉰평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네요. 뭐 양문석 의원은 야 이게 배신자가 아니냐 한동훈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제 댓글단이 저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부킹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실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거였나봐. 그러니까 킹크랩. 아, 우리 킹크랩 쓰고 있다. 이거 킹크랩. 천재야, 천재. 아, 거기서 킹크랩을 연결시키다니. 브루 킹동훈. 킹크랩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직 그거 모르는 거야. 양문석 박사는 지금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킹크랩 동원했는지 몰라요. 그냥 계정 잡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검색해서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 수작업해가지고 27개 발굴했다는 거 있잖아. 실제로는 이건 뭐 한 천여 개가 있는 거야. 천여 개가. 수작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저건 뭘 잡았냐면은 연간 3,000개 이상 쓴 계정만 잡은 건데. 맞아요. 연간 3,000개라 그러면은 하루에 10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0개를 썼다는 거는 그렇죠. 장난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골랐는데.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그럼 연간 이제 3,000개가 아니라 1,000개짜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800개짜리 있을 거 아닙니까? 저놈 저거 한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거예요. 저 계정. 몇천 개요. 그리고 크리머킹 크림도 혼자 있을 거라고. 그렇지. 징역 2년 되겠습니다. 김경수 소장 2년밖에 안 나와. 2년이었나? 3년이었나? 이거는 공직자가 한 거야. 아니, 김경수 지사가 2년 받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이다, 이거. 김경수는 공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직자잖아, 공직자. 법무부 장관 때 저지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김경수 지사는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몰랐다. 그리고 이제 팩트로 밝혀진 거는 김경수가 돈 낸 적도 없고. 그렇죠. 복을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는 걸 팩트로 밝혀냈는데. 저녁 먹으러 갔다가 시연을 했다. 시연할 때 옆에 있었다 그러는데 보고서 김경수는 뭐 하는지 몰랐다. 자기는 뭔지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저녁 먹은 자리에서 시연을 했다는 드루킹의 증언 하나로 징역 2년을 통째로 살았습니다. 통째로 살았어요. 가석방 안 됐죠, 이 사람은 그냥 통째로 살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발적 지지자의 활동이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발적 지지자들이 개개인이 정말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서로 알아서 서로 뭐 했다 하는 순간에 이거는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한동훈이는 이 움직임을. 이게 김경수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김경 그 누굽니까 장해찬이 공개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서로 단톡방이 있었다니까. 예,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다. 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요. 예, 그건 이제 확인이 가능한 일이야. 더군다나 장해찬이 그러잖아. 나를 고소하라 이러잖아. 그 장해찬은 전현직 공무원도 개입돼 있다고 지금 또 깠어요. 전현직 공무원까지. 그 공무원이 뭐 일반 공무원이겠어요? 그게 뭐 검찰이나 뭐 해야 되겠지. 야, 씨. 주진우도 그럼 들어가 있나 보지? 왜냐면 한동훈을 갖다 그렇게 목숨 걸고 방어했던 게 주진우 아니야. 주진우가 깊이 개입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경수보다 훨씬 위험하다 지금 상황은. 당대표 돼도 아웃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은 거네. 주진우랑 같이 왜냐면 양쪽 다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죠. 예, 진보 쪽에서는 특검하자 그러고 예. 보수 쪽에서는 뭐 가발 벗길 태세고 의자 집어던지. 만약에 한동훈이 당선되면은 이 진보에서 특검 들어가면은 저건 아마 보수가 대다리고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럼 저거는 여덟 표 타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거.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용팔이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용팔이 영상. 용팔이. 야 용팔이. 아나 저번 환경부 예.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신혜식 신혜식 대표가 키운 사람 아니에요. 저거. 신혜식 아, 대표가 그런데 네. 근데 신혜식 대표를 배신하고. 돈을 야, 한동훈 야,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한번 전체 화면을 보시죠. 누가 용팔입니까? 저 지금 여기 저 그 키 작고 요 지금 때린 사람 있죠? 지금 친 사람. 회색 약간 지금 이건 집단 폭행이야. 슬슬슬슬 옆에서 도와주더라고. 한동훈 지지자들이 전부 도와주더라고. 원희룡 지지자 하나를 놓고 두드러 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옷도 벗겨주잖아 옷도. 깔려 있는 사람이 원희룡 네. 지지자고요. 오, 다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어우 아니 파운딩이네 파운딩인데 저거 후드 파운딩은 원래 저거 이제 불법이죠 이제. 그럼 반칙이잖아요 예, 불법 반칙이죠 네. 후드 파운딩을 치고 있는데 뭐 레슬링 선수였다 그러더라고 네. 얼굴에 다 나와요 지금 얼굴 다 나와 지금 오 이야 저건 이제 그거는 서울의 소리에 집단이기 때문에 저건 특수폭행이랍니다 자 저 안에서부터 싸웠어요 저 환경부가 가면서 시비 붙이는 거 봐 저기 있는 저기 안경 쓰고 저 환경부거든 또 때린다 또 때린다 모자 써 있는 사람 저 사람이랑 지금 일부러 시비 붙여 싸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원희룡을 지지하는 유튜버인데 네 유튜버예요 그니까 지금 저 폭행을 했던 저 사람도 유튜버인 거죠? 네. 아, 그 사람 이제 신혜식 대표가 키웠다. 신혜식한테 가가지고 유튜브를 갖다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놓고 네. 나중에는 신혜식을 배반하고. 오. 원펀치를 쳤을 때 저기서 못 맞추면 이제 레슬러한테 걸리면 가는 거지 이런 거. 그지 바로 예. 원펀치를 게임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면서 이제 붙잡히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쪽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방 지금 저기 저기서 있는 사람들 저기서는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지. 쪽수가 안 돼서. 처음에 그럴 때 화해하러 가자고 그러고 꼬셔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패기 시작했다는 거야. 화해하러 가자고. 아 저게 화해를 하러 나가자고 해갖고 갑자기 폭행을 한 것이다. 그럼 완전히 저거는.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저거 봐, 다 한 팀, 같은 편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저거는. 집단폭행이잖아요. 다, 그냥, 그치, 뒤쳐가지고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일종의 병풍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야, 근데 무슨 마운트를 타냐. 예, 지금 거의 이 정도 특이. 애들도 아니고, 씨, 몇 대 치고 끝내야지 뭘 마운트를 타고. 아, 추태네. 이미 이명수 기자를 갖다 폭행해가지고 저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저 사람 그러니까 두 범이 되는 거야. 옷을 벗겨줘요. 저 이명 저 환경부가 구속 시켜야 되겠네. 이 정도면 뭐 체포를 해야지. 저 주인들 싹다. 저 싸그리네. 싸그리네. 네. 구속 시켜야 되겠네. 저게 사이버 레카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아니 아니 전 갔다 가라 그러잖아 가라고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놀라워 어, 말리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 오히려 가라 그러잖아 가라 그러지 아 이건 진짜 21세기 용팔이 예 그럼 볼 수밖에 없네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역대급 흥행입니다 지금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또 하나 밝혀드릴게요. 저자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아직 폭행을 하는 황경우가. 그럼 어디 당원이? 당원이 아니에요. 검찰당? 그런데 전당대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 니키? 니키 됐어요? 또 변희 대표는 무도인으로서 지금. 아유 그. 어른들이 싸울 때 한 대 치고 끝내야지 그건 막 바닥에서 뒹굴면서 마운트를 타고 뭐 하는 것들이야 어 보셔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애초에 윤석열이 키웠던 사람은 안정권 안정권도 뭐 쌍욕하고 폭행하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이제는 안정권을 그대로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출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통령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정권이는 많이 맞았어요 폭행보다는 저 서울에서 우리 그 나이 70대 할아버지한테 네. 그 싸커키 한 대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때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킥복싱을 도입했던 분이더라고 오 오, 야. 환경부도 자유총연맹 고문으로 네, 아마 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김상진이었고 네, 또 이세창 씨랑 연결이 되겠네요. 이세창 씨도 한 주먹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쪽은 아, 진짜 한 주먹 네, 하죠. 네. 거기 진짜예요. 네. 이세창 쪽은 전주에서 진짜 실제로. 네, 재판 가지 마세요. 큰일 나. 가야죠. 자, 이런 상황을 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 나경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깐죽됐습니다. 이것도 짧게 보시죠. 얼마 안 되잖아, 이건. 네, 1분도 안 되니까. 이 영상도 기가 막힌다. 야, 진짜. 이게 무슨 자폭대회예요,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고. 한동훈이 도대체 아주 목숨을 걸었어.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개소리야? 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시종일관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라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공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네요. 저게 지금 단순한 이 청탁을 넘어서 결국 저 사건이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사건인데 예. 그때 중앙지검이 기소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3차장 한동훈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문재인의 개인으로 탈 때 저 당에 23명을 기소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나경원 입장에서는 청탁이 아니라 너 이제 이 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지. 니네가 그때 했던 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나경원 얘기는 맞는데 근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청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한동훈이는 그럼 저걸 지금 청탁으로 인지를 했잖아요. 지가 청탁이라고 자백을 했어. 인지를 했으면 저거는 국민권익이다 신고했어야죠. 그럼. 그럼. 아, 그러네. 그게 문제가 돼, 한동훈. 근데 왜 신고 안 했어? 국민권익에 신고는 왜 안 했니, 그때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하여튼 이거 가발을 확 바꿔야 돼. 아, 그리고 거지. 저는 나경원 씨 표정이 너무 재밌었어. 이거 너무 당황한 거야. 그렇지. 이거 서로 죽자는 얘기인가? 딱 이런 표정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놈인가? 나경원 씨도 너무 당황하니까 이게 한동훈이 이 수사 기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대방이 얘기치 못한 질문, 뭐 팩트를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한다면 민주당 그 법사위 때도 맨날 그 짓 했잖아요. 네. 딴 얘기 들고 와서 치고 이런 건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사실은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기 정치적으로 일단 부정을 하든지 말을 돌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일단은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팩트 자체는 사실은 나경원이 저거는 대응을
나는 취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소가 잘못됐다 그것만 지적했다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나경원 실 사실상 청탁을 한 걸로 형식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맞아요. 저거는 국민권익위로 일단은 가야 됩니다. 저건 가야 돼요. 청탁이 있었고 청탁에 대해서 한동훈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권익위가 일단은 조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봐야 뭐 권익위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이 최우선이니까 한동훈을 죽여야 되니까 나경원 손을 또 들어주겠네요. 아,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럽게 좋아. 아니 일타쌍피가 될 수 있는 것이 한동훈 특검 지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걸 넣으면 돼요. 패스트트랙 청탁 이렇게 되면은 이거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다 해야 돼. 권익위와 상관없이. 그럼 나경원도 잡고 한동훈도 잡고 이렇게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다. 야, 지금 장해찬을 고소하면은 장해찬도 잡고 한동훈도 잡을 수 있고 지금 다 잡아 아주 너무 좋다 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지금 이상해 얘네들이 약간 무서워요 이제는. 이 보수쟁이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 모든 지금 아까 한 이 폭행부터 다 어떤 문제냐? 문재인 진영의 사냥개 둘이 들어와서 보수가 안 섞여서 영서 터지는.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일단은 대통령 되니까 넘어가자고 그러고 한동훈부터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나경원 한동훈도 그 문제예요. 너희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기소한 거 아니냐 이제 풀어라 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유니크님께서 한동훈 좌파 중에 좌파다 법무부 장관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딸을 수사해야 되는 건을 경찰 측에서 계속 자료를 외국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청을 못하게 막았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료를 갖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사건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것은 검찰 경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그 딸의 입시 부정 미국 측 자료를 법무부가 받아와서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다는 거야 한동훈이. 직인을 안 찍어준대. 아니 이거 공권력을 완전히 사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돌 사안이잖아요. 한번 과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리면, 아니 뭐 다 날아갔잖아 지금 뭐 한동훈도 원희룡은 왜 날아간다고요? 아까 설명을 잘하셨잖아요. 원희룡은 왜 날아가야 된다고? 아, 원희룡은 지금 또 우크라이나 가서 이상한 짓 한 게 있어요. 뭐 조만간에 이제 그것도 터질 판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바람잡이랬죠, 주가 조작. 아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한국의 대기업 그 관련자들과 총수들을 갖다 모아놓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하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기서 PPT를 했대요. 저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요.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기단이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사업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지. 전혀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에서 재건사업이 들어가지 우크라이나 거는 할 게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시 이 점령을 재점령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푸틴은 러시아 먹을 다 먹어놨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쟁 선언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사실 재건은 러시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한다고 아마 돈 많이 먹었을 겁니다. 하면서 이건 다 사기극이래요. 사기극이래. 그렇죠. 재건할 게 없어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기극을 김건희가 앞장서서 펄을 만들어주고 원희룡이 가가지고 또 바람잡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범죄 공동체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렇지. 원희룡이 지금 한동훈 사실 농계예요. 저는 김건희의 농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농계. 그러니까 한동훈을 붙들고 그냥 지금 당대표고 뭐가 없어요. 지금 원희룡은. 빨리 죽어야 돼. 한동훈은. 한동훈 끌어안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지금 판이 흘러가고 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동훈 뭐 지지율이 계속 높긴 하지만 나경원이 지금 치고 올라가요. 그렇죠. 어차피 원희룡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나경원이 만약에 결선을 간다면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한동훈이 나경원을 때렸어. 와,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저는. 이야. 와. 조선 제1검이라 그러더니. 그리고 저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경고일 수 있어요. 뭐? 저 패스트트랙 건. 다 죽자? 너 나 있어? 경원 씨? 내 캐비넷에 있어? 이런 경고. 그렇죠. 저 땅의 문화로 볼 때는 법무장관 때 청탁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예. 그럼 한 놈은 다 깔 수 있죠. 청탁한 것들. 지금 한동훈은 이제 죽게 생긴 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검이 됐건 뭐 검찰 수사가 됐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판이고 크게 지금 이제 한 세 개 정도가 딱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댓글 조작 건이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예, 김영철 탄핵하고 이제 청담동 야, 청담동 술자리까지 이게 한방 한방이 다 오락근거려서 이게 뭘로 먼저 죽을지 모르겠어. 황경구가 원희룡 지지자라면서요 하는 얘기가 있는데 황경구가 한동훈 지지자예요? 한동훈 지지자. 한동훈 옆에 바짝 따라. 그럼요. 네,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네,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황경구는 한동훈의 안정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한동훈의 안정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안정권이는 지금 저 한동훈이 까고 있던데. 네. 근데 원래 전체적으로 좀 올드 라이트 우파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다 반 한동훈이고 탄핵돼 와서 한몫 챙긴 애들이 지금 거의 다 한동훈에 붙어 있는데 안정권만 지금 저쪽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걔는 제가 쫓아낼 겁니다. 안정권이. 한동훈 쪽에 또 붙었어? 안정권이? 아니 안정권이 저 반 한동훈 쪽에 있는데. 아 반 한동훈. 네, 제가 그렇죠. 쫓아낼 거야 안정권이는. 자 이런 상황이다. 지금 아주 엄청난 혼돈의 보수 유니버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게 꼭 바벨탑 무너지는 것 같아요. 바벨탑. 바벨탑이 결국 언어 소통 안 돼서 무너졌는데 한마디로 저 한동훈 윤석열이가 데려오는 범저 변절 좌익들하고 이 꼴통 우익들이 안 섞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지금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원수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개파 민주당도 원래 개파 싸움 많았는데 그 개파의 이 거리가 이거는 거의. 6.25 때 거의 남가북 수준이잖아요. 네. 거의 그 수준 아닌데. 아니, 근데 자유통일당을 왜 끼어들어가지고 자유통일당에 그래도 저기에도 진짜 서울시와 장렬히 전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킨 그런 전사들이에요. 자유통일당이. 그런데. 아니, 정동훈이 주님께서 명하셨다! 교회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500억을 위해서 교회를 집에도 안 들어가시면서. 지금 왜 그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한동훈은? 정광훈 목사가 지금 계속 그거 이 조직을 동원해서 한동훈을 죽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 기회에 이거를 네. 같이 묶어가지고 가자. 네. 근데 완전히 야마돌았더라고. 몸싸움을 갖다 주도했던 것은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황경구 등등의 한동훈 지지자들이 아주 정말 작심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작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다가 원희룡 지지자들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았기 때문에 거기랑 부딪힌 건데 지금 여기 자유통일당이 왜 들어가요? 자유통일당 저희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 당원이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 전당대회는 당원만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들어갔어? 황경군가 그걸 모른다는 거야. 뭐야? 그 한동훈 그러니까 누가 제가 볼 때는 그럼 당원이 아닌데 들어갈 자격이 아닌데 들어가게 해줬다는 건 한동훈 측에서 해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해준 거잖아. 뭐 프레스 카드 줬던지 해준 거. 그래서 지금 용팔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직 범죄네. 조직 범죄지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저들이 몸싸움을 가장 격렬하게 벌였던 데가 뭐냐면 한동훈이 나와서 연설하려 그러니까 원희룡 지지자들이 야 배신자 이러니까 뒤에서 이따위 뭐 이러면서 싸움을 붙은 거라니까. 아 그게 아프구나 한동훈이 배신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좀 여쭤보고 싶었어. 이게 최보식의 우익 언론인가 여기서 나왔던 건데 아무도 기사 안 써가지고 이거. 기사를 아무도 안 쓰더라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 총선 실무를 맡았던 국힘당의 기조국장이 있었어요. 7월 13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보수 매체에서 한 군데서 봐요. 보수 매체 단 한 군데 최보식의 진짜 언론이라는 데서 한 군데에서만 딴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건 하여튼. 일단 기조국장의 이 사천 논란의 핵심 인물인데 예. 갑자기 자살했는데 아예 뭐 보도도 안 나가고 당 차원의 행사도 없고 또 한동훈은 그날 이 조문을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야 이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천 논란 제기했던 신혜식은 지금 고소당했고.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윤석열의 대통령실에서는 주진우가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만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제보를 받았어요 저도. 근데 왜 못 나가게 해요? 아니 윤석열의 오른팔이잖아. 사실은 한동훈의 오른팔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막말로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제 부적절한 행태를 좀 취한 게 있어. 뭐를요? 네 여기까지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히 취재를 해서 아이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한 게 뭐가 있어요? 아 뭔지 알았다. 뭐 클린턴
부적절한 행태가 있어서 루인스키 부적절한 행태가 있어서 그 행태 때문에 네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총선에 그 이슈가 덮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자제를 해라라고 만류를 당했는데 굳이 한동훈이 그 꽂았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이 꽂았던 주진우가 또 비례대표에 또 15번인가요? 17번을 갖다가 누구를 또 꽂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천 논란이거든요. 네. 그 사천 논란의 핵심이 지금 자살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 저 기조국장이라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천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신혜식은 25년은 뭐야? 거의 한 26, 7년 동안 보수정당의 이 어찌 보면 의원단 역할을 하다가 자원봉사 역할을 했고 고소당했어. 아, 무서워 이제 난 슬슬. 나 유튜브 안 할래. 쟤네들은 진짜 저런 식으로 진짜 자살을 강요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야 근데 이낙연보다 못하다. 이낙연은 그래도 조문은 갔잖아. 근데 조문을 간지 안 간지도 모르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날 이제 진종하고 총싸움, 총놀이 하는 거 그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진종하고 총싸움? 진종하고 총놀이 하는 거 뭐 암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냄새가 난다라는 게 당연히 한동훈은 조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고 기조국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고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네. 한동훈이 끝나고 나서 중앙당직자 40여 명 데리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총선 끝나고. 예.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40대, 30대 젊은 당직자들만 참여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챙겨야 되는 자리야. 그렇죠. 근데 그걸 안 간다고? 안 가니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정말 이제 점점 소름 끼치는 일들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다 깔 것 같아 양쪽이 지금 뭐 A 모 씨라고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모 씨다 춘천 출신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춘천 출신이면 그러면 예. 한동훈 후보하고 동향이잖아요. 예. 그럼 더 가까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조문조차 안 간다?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을 사실상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기조국장이 딴 분이었는데 그 공천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부국장이었나 뭐 그랬던 분이 올라온 거야 저분이. 그러니까 이 공천 문제하고 사실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왜 기조국장이 사퇴를 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뭔가 공천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결국 사퇴를 한 거 아닌가 비대위원장에게 밀려서. 그럼 한동훈 쪽과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근데 너무하지 않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기사가 이렇게 안 날 수가 있어요? 좀 뭐 지워버린 거죠, 언론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언론에서 완전히 언론도 지금 너무하지 않니?